이렇게 좋아해, 표현이 못 되니까. 얘는 줌 화질이 안 좋아서 유튜브 링크 보내줄게. 유튜브랑 같이 봐.
김치 다 됐어? 야, 잠깐만. 내가 김치 다 됐어. 이거, 이거, 이거 다 김치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냥 이거 김치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고기가 못 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뭐 어떡하지? 응? 응? 고기 못 되는데, 이러면? 135페이지에 인번해볼까? 2번? 2번 같이 풀어볼까? 해봐. 135페이지 2번. 이렇게 들어온 게 구형이랑 문형. 오, 어머머. 엄마. 네, 135페이지 들어가는 방법이. 얘는 겹내는 거 어렵진 않고 얘들아 봐볼까? 사인 그래프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얘는 함수하고 사인 함수고 자, 사인이 일단은 주기가 2파이라고 했어. 그래서 사실 이 자리가 2파이야. 그 다음에 이 자리가 파이고
길이가 2파이고 그 다음에 대칭성은 어디에 대해서 0,0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있는데 근데 점대칭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선대칭도 있다니까?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도 선대칭되는 하고 보면 이쪽에 하고 보면은 한 0하고 파이? 아 가운데에 누가 있어? 2분의 파이가 있었어. 2분의 파이 들어갔을 때 최대값 1라는 거였는데 X는 2분의 파이 기준으로 니네들이 대칭이야. 대칭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그러면 니네 둘이 덧셈을 해? 어 그래서 반띵까지 하고 게 2분의 파이면 덧셈하면 그냥 파이겠지.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다. 아 x1 더하기 x2가 2 더하기 3이 그냥 파이야. 근데 이쪽에 와서 보면 아니 x3하고 x4 니네 둘도 대칭일 때도 누구 기준으로 대칭이냐고 보니까 2분의 3파이 기준으로 대칭. 무슨 말인지 됐죠? 야 그러면 니네 둘이서 x3하고 그 다음에 x4를 둘이 더해? 아 그때는 3이 그냥 3파이. 규칙이 보이죠? 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x1, x2 더하면 파이 그 다음에 x3하고 x4 더하면 그러면 3파이야. 그럼 그 다음번에 x5랑 x6 더하면 그럼 몇 파이겠지? 얘는 5파이겠지? 규칙 보여요? 됐죠? 그럼 땡땡땡땡 바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x9 9번째랑 그 다음에 x10 더하면 몇 파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앞에 거 보니까 얘들아 1파이, 3파이, 5파이 등차 수열이지? 됐죠? 그럼 이제 몇 파일지 예상할 수 있겠지, 이거는? 괜찮아? 나도 찾아보면, 이건 등차 수열의 5번째하고 가지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여기 2일 때 2고, 4일 때 3이고, 하다 보면은 얘는 5번째항, 등차 수열의 5번째항 찾으면 이때는 몇 나와? 5번째. 예. 어디, 여기. 2번째? 어이구, 소리. 미쳤네요. 여기가 2분의 3파이. 틀린 말이 맞아. 이거 5파이. 그래서 이거 5파이. 그러면 얘가 그 다음번에 2파이가 얘가 5파이. 자, 5파이 그 다음에 13파이 쭉 해서 얘는 17파이 되면 되겠네. 그치? 그럼 2번 거 빼보고. 자, 그럼 그냥 삼각관정식 하나 해보죠. 9번 해봐야 되나, 9번. 9번은 조금 어려워. 얘네들이 힌트를 먼저 주면은 우리 그전에 삼각방정식이나 최대최소 찾을 때 함수 종류 하나로 맞추라고 했는데 사인 제곱을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뭐 그런 것도 코사인으로 맞추더라도 여기 사인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야. 그 식을 잘 들여다봐. 그러면 잘 들여다보면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빨리 인수분해. 10종류 해봐. 인수분해는 저를 어떻게 보여요? 잘 안 보이면 아식을 한번 이런 형태로 한번 써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문자 두 개짜리 2차식 네임 샷을 썼었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식을 받고 그 인수분 내가 항 네 개짜리 인수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예감을 먼저 찾아야 돼. 사인이 몇 들어가서 2분의 1 나오는데 이거부터 하는 거야. 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야? 30도일 때 이거 몇 분의 파이? 그렇지, 6분의 파이. 자, 얘 대칭성 생각하면 아, 0으로부터 6분의 파이만큼 딱 이리로 왔어. 아, 그러면 나는 파이로부터 6분의 파이만큼 뒤로가 아, 6분의 5파이 들어가도 괜찮겠네. 됐지? 그래서 아, 여기서는 방정식에 해봐. 하나는 6분의 파이, 하나는 6분의 5파이. 그리고 오늘 문제 풀 때 할 건데 니네 잘 봐봐. 지금 보면은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6분의 파이, 하나는 6분의 5파이야. 하나는 예감이고 하나는 중간이야. 그치? 둘이 180도 차이 나는 거야. 파이만큼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값 찾으세요. 그럼 30도짜리도 있고 150도짜리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오늘 배우는 거 이런 거 써먹을 일이 생겨. 사인은 예각하고 중각하고 값이 똑같이 나와. 됐지? 여기까지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 얘기야. 아, 이거 내가 각을 이 정도를 30도라고 하면 예각은 30도고 아, 이쪽에서 중각이 150도 생기잖아. 사인은 이거 찾으면 이거 찾으면 똑같다고. 됐지? 그래서 이거 하나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사인하고 이번에 코사인하고 같아지는 거 찾으세요. 그랬는데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같아지는 거? 아, 이거는 그래프를 두 개 그려봐. 자, 사인 그래프도 그려보고 코사인 그래프도 그려보는데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이게 한 줄기야. 자, 코사인은 조금 그래프가 더 특이하니까 이쪽에 와서 자, 코사인 대칭성 생각해서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은 자,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야 돼. 됐지? 자, 그렇게 그리고 나니까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같아지는 즉 둘이 생기는 교점 여기서는 사인이랑 y는 2분의 1이랑 교점 찾는 거였고 지금은 사인하고 코사인의 교점 찾는 거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사인하고 코사인의 교점 보니까 요 자리도 교점이고 요 자리도 교점이네. 근데 일단 이거 돼. 야, 예각 중에서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아지는 걸 찾아야 되는데 몇 도일 때 둘이 같아? 45도일 때 같지? 그래. 45도로 호도법으로 바꿨더니 얘가 4분의 파이일 때. 자, 4분의 파이일 때 사인하고 코사인 같고 그 다음에 요 자리 또 이제 어떻게 찾아? 하고 보면 얘들아, 야, 이번에는 대칭성 생각하면 요만큼이 4분의 파이잖아. 그치? 그럼 또 어디만큼이? 아, 요만큼이 또 4분의 파이일 거야. 됐지? 그래서 요 자리가 또 누구야? 하고 보니까 요 자리가 누구야? 파이잖아. 그럼 파이가 하기 4분의 파이 딱 가서 누구야 그러면 4분의 5파이인데 됐죠? 그래서 이때는 사인하고 코사인 같아지는 거 찾으세요. 그러면 4분의 파이나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인데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 찾으세요. 그러면 해 찾아보니까 해는 하나 둘 셋 네 개 생기겠네. 됐지?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함수 종류를 하나로 맞춰. 막 제곱 같은 거 나오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1인 걸로 함수 종류를 맞췄는데 아니 얘는 맞춰도 뒤에 있는 사인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식을 다시 봤더니 얘는 인수분해가 괜찮은 거야. 됐죠? 이것도 특이한 문제니까 하나 보시고 13번에 가봐요.
몇 파이야? 17파가? 2파 있지? 그치? 그 정도인가? 자, 17파가 2파인 거고, 야, 지금 보면 코사인은 우리 어떤 성질이 있다고 하면 코사인은 지금 여기 다니면서 X좌표를 관찰해야 돼? Y좌표를 관찰해야 돼? 사인이랑 코사인 중에 누가 X좌표였지? 코사인이 X좌표예요. 코사인은 원래 처음에 정의가 반지름분의 X좌표를 보는 거였고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를 빼듯이 코사인이 반지름분의 X좌표 그 다음에 사인이 반지름분의 Y좌표를 보는 거야. 탄젠트는 그럼 기울기가 될 거고 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코사인 3타에서부터 코사인 2타에 코사인 10타에서까지 쭉 확인할 건데 이때 누구 좌표를 보는 거야? X좌표를 계속 보는 거야. 근데 얘들아 지금 그림을 그려보니까 좀 이렇게 대칭 되는 애들이 좀 보이지 않아? 그치? 대칭을 딱 보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는 걸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세타이고 아 그럼 이때 X좌표가 이게 코사인 세타일걸? 괜찮아? 자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아 얘를 원점 대칭시킨 UI가 누군가 하고 보면은 아 얘는 각을 보면 세타 그 다음에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 이거 6세타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래서 보니까 각의 크기가 여기 세타에서부터 해서 이 자리 딱 왔을 때는 얘 세타부터 해서 이렇게 오니까 얘 6세타 됐죠? 자 그럼 6세타가 됐어 하고 보니까 그러면 그때 Y좌표는 아 얘는 누구야? X좌표는 코사인 6세타야 받아들여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제 니네들이 원점 대칭이니까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6세타랑 쟤네들이 뭐가 돼야 돼? 합이 0이야 무슨 말인지 얘들 다시 원점 매칭이면 둘이 절대값이 같고 둘과 반대니까 둘이 더하면 0이 될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 또 봐봐. 아니 그러면 쌤 이 자리는 누구예요? 하고 보면은 얘가 코사인 2세타야. 자 그럼 코사인 2세타라고 원점 매칭 시키는 거 이 자리가 될 텐데 그럼 얘네들 몇 세타인가 하고 보면 세타 하나 둘 셋 넷 다 얘가 7이지? 그럼 얘는 뭐야? 코사인 7세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코사인 7세타는 그럼 누구야? 코사인 2세타랑 걔랑 둘이서 원점 대칭이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합이 또 0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요? 야 그럼 이렇게 쭉쭉쭉 돌리다 보면은 합이 0되는 애들이 세트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 그럼 걔들이 0되는 거 잘 묶으면 되지. 그치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그럼 0되는 거 묶으면은 짝이 다 맞겠네? 마지막은 대응되는 애들끼리 이렇게도 더하니까 0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더하니까 0되고 이렇게 더하니까 또 0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그냥 몇이야? 그럼 0이지. 자 밑에 14번도 해봐서 나왔어. 드레스 코드 내더라고 안 해서? 근데 명진이가 빨간다고 들고길래 아 역시 명진이는 우리 인정이 뭐야 빨간 거 뭐 있어? 얘 양말을 해서 빨간 거 신고 왔어야지. 얘 올해 한 번도 안 입은 빨간 거 입고 왔는데. 14번 해봐. 오늘 삼각함수랑 거의 관련이 없는 걸 할 거거든. 오늘은 피타고라스랑 관련이 있는 거 할 거야 이따가.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좀 쉬워.
하자. 그 복잡한 이름 인식을. 얘는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삼각형 종류를 한 개만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더하면 합이 1인 걸 이유로 해서 일단은 식을 간단하게 구성을 해. 얘를 1- 사인 제곱으로 바꾸자. 1-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분배해서 4 주니까 여기 상수항에서 4가 없어져. 됐지? 그리고 -4 사인 제곱하고 2 그다음에 루트 4 마이너스의 사인이랑 거의 비슷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니까 2차 부등식으로 보여. 그러면 최고차항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주시고 일단 그 다음번에 야 계수에 루트 있다고 쫄지 말고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보는 거야 그냥. 야 루트가 있어도 인수분해 될 수도 있잖아. 그걸 확인을 해보면 4는 2로 쪼개고 루트 3은 일단은 루트 3하고 1로 쪼개. 그럼 이렇게 x자 있더니 2루트 3 생겨. 아니 2 생겨. 그 다음에 이렇게 2루트 3 생겨. 야 그럼 이제 부호를 딱 맞추려고 봤더니 너한테 마이너스 주고 너한테 플러스 주는 게 맞겠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아 얘는 2사인 그 다음 플러스 3 2사인 마이너스의 그리고 0보다 작으니까 이때는 사인 값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는 사인이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은데 원래 있던 사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인 x. 그럼 부등식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방정식이었으면 y좌표가 는 2분의 1 되는 거 찾는 거고 부등식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y좌표가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거? 아 이번에도 그래프를 잘 그려. 자 근데 그래프를 잘 그리려고 봤더니 얘는 구간이 좀 이상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그 전에 0부터 그리던 거랑 좀 달라서 그래프 조금 더 크게 잘 그려도 원래는 그래프 그리려면 막 이렇게 다 그려야지 한 줄기인데 그렇게 그리지 말고 2분의 파이까지만. 됐지? 그러면 그래프 어디까지만 그리는 거야? 2분의 파이까지면 최대값이 1 나오는 이만큼만큼. 자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이렇게 그려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됐죠? 자 그럼 구간은 이렇게 맞춰줬고 y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거 y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거 여기. 그 다음에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는 거. 야 그러면 함수값 y좌표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부등식을 찾아? 아 그럼 x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거야. 됐죠? 그럼 이번에도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예각을 찾아? 그럼 30도잖아. 그치? 30도니까 누구? 6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좀 힘드니까 뭐부터 해보는 거야? 그냥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걸 먼저 찾아. 아 사인이 언제 2분의 루트 3이 되나 하면 언제 2분의 루트 3이야? 사인 2분의 루트 3 되는 거? 3분의 파이 60도일 때 그래? 그럼 3분의 파이. 아니 근데 사인은 원점 대칭이래매.
얘가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건 각도 마이너스라서 그런 거야? 아, 요 자리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서 그런 거야. 됐죠? 자, 그럼 이때는 부등식에 해찾으세요. 그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분의 8에서부터 x가 2차제곱 6분의 8까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도 하면 얘네 둘 다 하면 되겠네. 됐지? 괜찮죠?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야? 아니, 코사인 6분의 파이랑 코사인 6분의 5파이는 나오는 게 함수값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야. 왜? 아, 이거 2분의 파이 기준으로 대칭이거든. 됐죠? 아, 그래서 코사인은 예각하고 중각하고 얘네들이 달라. 뭐가 달라? 중각은 마이너스 달고 얘가 없어. 됐지? 그 다음에 이건 우리 각변안에서 배웠잖아. 각변안에서 뭐랑 똑같으냐? 사인 파이 파이라서 세타 물어보는 거랑 같아.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바꾸는 거였어? 야, 이 파이면 정수파이니까 일단 사인 세타를 쓰지. 그리고 부호를 판별해야 되는데 부호 판별은 원래 거를 갖다가 그래 원래 거 파이인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뒤로 살짝 와야 돼. 그러면 얼싸? 어, 사인이라서 플러스 맞아. 됐지? 그 다음 코사인도 같은 방법 하려고 봤더니 얼싸? 어, 사인을 둘로 쓰잖아. 그래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달라. 그래서 코사인은 예각하고 중각하고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되고 사인은 예각하고 중각하고 똑같이 그냥 써도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뒤에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런 거 빨리빨리 써야 될 때 있거든? 어, 그럼 그때는 그냥 사인은 똑같이 코사인은 마이너스 가지고 이런 짓을 잘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기본기는 뭐냐면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연습 한번 하러 가자. 삼각형은 세타 그렸어. 자, 요각이 세타고 그 다음에 되게 길이를 여기 A, B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했다. 자, 이제 봐. 아니 이거 A, B, C였는데 가만히 보면 사인 세타라는 거는 C분의 A잖아. 맞아? 그럼 얘들 이렇게 써도 되고 야 길이를 A를 길이를 C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바꿔도 돼 안 돼? 괜찮은 거지? 야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야 다음번에는 여기 A에는 미지수를 안 줘. 안 주고서는 높이를 C로 한번 나타내가 문제지 이렇게 물어볼 건데 아 그때는 C 곱하기 어 여기를 사인 세타라고 물어봐 이렇게 쓰면 돼. 무슨 말인지 사실 C분의 C 곱하기 사인 세타 그다 사인으로 나오잖아. 나쁘다니까. 그 다음에 또 B도 한번 나타내보면 야 B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코사인이잖아. 근데 B 대신에 뭘로 써도 돼? C 곱하기 아니 밑변에 코사인을 표현해봐. 아 그러면 얘는 C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있지? 자, 그럼 이건 빈변실을 기준으로 해본 거고, 이거를 바꿔보자. 자, 이번에는 밑변 비를 살리자. 자, 밑변 비를 살려서 보면 다시 생각해봐. 아니, 이렇게 하면 코사인이 되네. 그래, 그러면 C분의 B가 이게 누구라고? 코사인 세타라고. 됐지? 어, 괜찮아. 이해하고 있어? 자, 그래서 세타분의 B라고. 그 다음에 사인도 탄젠트 한번 봐봐. 야, 탄젠트는 원래 이렇게 해야지 탄젠트지. 그래, B분의 A가 그게 탄젠트 세타야. 어, 그러면 이 A를 B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분의 B라고 쓰면 돼. 무슨 말인지 됐지? 그래서 아, A를 이제 바꿔가지고 탄젠트 세타분의 A라고 쓰자. 아, B라고 쓰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삼각 B랑 한 변의 길이를 알면은 이제 나머지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표현도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이번에는 원이 나오는데, 자, 원주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 원하고 삼각함수랑 같이 나올 거야. 자, 원에다가 선생님 점을 두 개를 딱 찍었어. 여기다가 B, 그 다음에 여기다가 C 찍고, 어, 점을 한 개를 더 찍어서 A를 줄 거야. 야, 그래서 선생님이 삼각형 ABC를 이렇게 딱 그렸는데, 야, 삼각형 ABC에서 각 A를 좀 잘 잡아. 자, 각 A는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지. 근데 얘들아, 호 BC를 고정을 시켜놓고 A의 위치를 막 바꿔도 원주각의 크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 원주각은 호가 고정이면 원주각은 위치가 바뀌더라도 각의 크기는 동일하구나. 이제 이 성질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됐죠? 야, 그러다가 가장 특이한 상황이 언제냐면, 아니, 호 BC는 가만히 놔두고서는 원주각을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느냐? 아니, 이렇게 지름을 뚫고 딱 지나가서 어, 여기를 A로 찍어라. 야, 그럼 여전히 여기도 원주각은 아까 저 A랑 같겠지. 그치? 근데 대신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누가 그려져? 직각삼각형이 추가로 그려져. 여기까지 받아들이지? 자, 그러면 이때 이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서는 우리 오늘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룰 건데, 첫 번째 사인 법칙 한번 보러 가자. 자, 사인 법칙 뭐냐면 일단 삼각형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삼각형의 매저벌이 생겨요. 이게 얼마나 좋은 세대인 줄 알아? 사인 법칙 배우고 그 다음번에 뒤에 코사인 법칙 배우는데, 뒤에 배우는 코사인 법칙의 정식 명칭은 제2 코사인 법칙이야. 그럼 뭐야? 제1이 있다는 소리지? 우리 그런 거 안 돼. 선생님 고등학교 때 제1 코사인 법칙도 배우고 제2 코사인 법칙도 배우고 그런 거 다 배웠는데, 우리는 이제 제2만 잘 배우는데. 자, 사인 법칙 가서 보면은 사인 법칙은 삼각형이 일단 나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냐면 외접원에다 동그라미 쳐. 아니, 문제를 풀다가 삼각형 ABC 그 다음에 외접원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올 때가 있거든? 야, 그러면 사인 법칙 쓸 거야. 외접원에다 동그라미 붙여놔.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었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대문자에 있는 꼭지척 그 다음에 각 둘 다 의미할 수 있어. 그래, A랑 마주보는 대변에다가는 어, 길이를 소문자 A로 미지수 두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문자 B, 그 다음에 소문자 C를 미지수 두는 거, 이건 약속이야. ABC 아무렇게나 두면 안 돼.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딱 그려. 자, 외접원을 딱 그리고 나면 어, 외접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야,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어야 되겠지.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에다가 얘들아 대문자 R 쓰거든. 왜냐면 나중에 내접원도 나와. 내접원에다가 작은 언이라고 소문자 R 쓸 거야. 그래서 대문자 R 나오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책에서 갑자기 무슨 공식처럼 생겼는 거냐? 아니, 사인 A가 나와. 사인 A가 어디 말하는 거야? 어, 요 각 A에 대한 사인 값이야.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대변 어, A. 그 다음에 사인 B가 나와. 어, 사인 B니까 요 B의 사인 값이야. 어, 그거 분의 마주보는 대변 B. 사인 C분의 마주보는 대변 C. 이게 내내 느낀 글쎄 B가 일정하다. 이게 사인 법칙이야. 증명을 해야지. 자, 얘가 그 사인 법칙을 증명을 하러 가자.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B가 일정한데 그 B가 몇 호로 일정한가 보니까 책에다가 ER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들아, ER이 누구겠어, 그러면? 지름이야, 거기다 써놔. 자, R이 반지름이었으면 ER은 당연히 지름이겠지. 자, 그럼 왜 지름이 되는지 한번 물어봐자. 증명해줄게. 옆에다가 그림을 하나를 더 그려.
BC를 딱 고정시켜놓고 쌤이 저기 원주각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A인데 야 A를 좀 이동을 시켜가지고 한 이쪽으로 보냈어. 근데 그 쯤이 어디냐? A, B가 지름이 되도록 움직인 거야. 야, 그러면 각 A는 여전히 각 A인데 지름이 돼버렸으면 여기 누가 생겨? C가 90도가 된 거야. 여기까지 받아들였어? 그치? 야, 그러면 원래 이 길이가 C이던 게 지금은 길이를 누구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B암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대조에는 지름이니까. 됐죠? 아, 그 다음에 A랑 마주보는 요변의 길이, 요변의 길이 여전히 A. 자, 그 다음에 B랑 마주보는 요변의 길이, 어, 요거는 B. 됐지? 자, 그러면 나는 결국에는 각 A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요런 거 찾자는 얘기잖아. 그래. 각 A에 대해서 사인을 딱 찾아보면 사인 A는 누가 나오나 하고 보니까 뒷변이 2R이고 어, 2R을 줄 때 A야. 괜찮? 여기까지 됐지? 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야, 얘가 2R분의 A면 사인 A분의 A가 그냥 누구야? 어, 2R이라고 해도 되지. 받아들였어? 여기까지 됐죠? 야, 그러면 이거는 쌤이 각을 A를 기준으로 원주각을 한 건데 아니 쌤 저는 홀을 AC를 기준으로 원주각 B를 움직이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원주각 B를 움직여도 얘들아 그때는 똑같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아 그래서 원주각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누가 되도록 하나가 뒷변이 지름이 되도록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면은 사인 A분의 A는 항상 누구랑 같아? 어 지름이랑 B가 같아져. 그래서 다시 자 A의 사인이야. A의 사인. 자 A의 사인하고 마주보는 대변, 그 다음 B의 사인하고 마주보는 대변, C의 사인하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의 B가 늘 일정해. 그리고 일정한 게 몇으로 일정해? 지름으로 일정해. 됐지? 됐지? 다시 C. 나는 옆에다가 써놔. B가 일정. 근데 얘네들이 B가 일정하다는 건 이렇게 써도 될걸? 야 그러면 A 대 B 대 C 뭐야? 즉 세 변의 길이의 B는 야 대응되는 각의 사인 대 어 사인 대 사인의 B랑 똑같아 이렇게 써도 돼. 됐지? 근데 여기다 주의할 게 있어. 이거 책에 어디에 써있냐면 사인 법칙에 변형해놓고 3번에 이게 써져 있거든?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주의 해놓고 써. 아니 이거랑 쌤 그러면 각 A 대 B 대 C랑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사람 절대 안 돼. 그 주의 각이랑 비례하는 게 아니야. 각이랑 비례하는 건 아니야. 근데 반면에 그거는 맞아 얘들아. 각이 커지면 대변의 길이가 길어지는 건 맞아. 그렇잖아. 우리 봐봐. 이게 각이 점점 커지면 대변의 길이가 더 길어질 거 아니야. 그래. 각이 커지면 대변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건 맞는데 얘들아 정비례 관계가 아니야. 각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야. 됐지? 대신에 아니 사인 값이 두 배로 늘어났으면 길이도 두 배로 늘어나는 건 맞아. 사인의 비랑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 거지 각이랑 정비례하는 건 아니야. 됐죠? 자 그래서 사인 값이랑 변의 길이, 대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이게 사인 법칙이고 그 다음에 아니 이렇게 한번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변의 길이 A는 2R에다가 사인 A로 내가 사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받아들이지 이거는? 마찬가지로 변의 길이 B도 2R에다가 사인 B로 표현할 수도 있어. 그치? 이제 그런 내용들이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사인 법칙 언제 사용하나 하고 사용처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언제 사용하냐면 문제에서 외적분이라는 단어가 나와. 문제에서 외적분의 반지름이라는 언급이 나오면 야, 이 사인 법칙 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해야 돼. 외적원의 반지름 누구? 라지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사인 법칙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내려가서 보면 참고라고 써있어. 참고에서 딱 써있는 첫 번째 잘 봐. 사인 법칙 언제 사용해요? 하고 보니까 주변 길이가 나와. 주변 길이가 각을 하나 줘. 자, 주변 길이와 한 대각의 크기를 알 때 그러면 그때 사인 법칙 사용한다고 써있지. 그 다음에 아 이번째 두 번째로 주각을 알려줘. 주각과 한 변의 길이를 알려줘. 아 그러면 그럴 때 사인 쓰는 거야. 그치? 각을 두 개 주고 변 하나 주던가 아니면 각을 두 개 주고 변 하나 주던가 그럼 사인 법칙 사용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밑에 나가서 계산 연습을 이제 해보자. 자 밑에 내려가서 1번부터 빨리 가서 보면 삼각형 ABC에서
상학회 ABC에서 항상 나왔는데 상학회 ABC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서 그려보면 아니 A가 120도면 A가 각이 가장 클 거야. 그리고 변의 길이도 아마 제일 길긴 할걸? 그치? 그 다음에 B에다가 30도 줘서 얘들아 그 나머지 각은 몇 도야? 20도? 30도겠지. 근데 사실 2등변삼각형이겠네? 그러면 여기 30도야. 그래서 A, B, C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B가 4라는 건 얘들아 이 길이가 4라고. 거기서 말하는 선문자 B는 각 B랑 대응되는 변의 길이 그걸 말하는 거고 아 그 길이가 4라는 얘기야? 그리고 A 물어봤으니까 야 여기 A가 길이가 몇이야? 이런 거 있지? 그럼 나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 B랑 대응되는 4? 이거의 B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어떤 B냐면 그냥 30도가 아니라 사인 30도. 사인 30도랑 그거분의 4의 B가 그 다음에 또 사인 120도랑 그거분의 A의 B가 일정하라는 뜻이야. 그리고 심지어 일정한 건 몇으로 일정하겠어? 나중에 원을 그리면 그 원의 지름이랑 똑같을 거야 얘네는. 근데 굳이 이것까지 찾으라고는 안 했고. 자 그럼 이제 일로 와봐. 아니 사인 30도 몇이야?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지? 아 그러면 2분의 1분의 4니까 얘는 8이겠다. 그 다음에 봐. 사인 120이 몇이에요? 사인 120을 얘가 물어봤다. 그럼 몇 도야? 60도. 그래 사인은 그냥 60도로 바꿔도 괜찮아. 아까 썼었어? 사인은 중각하고 예각하고 부호가 똑같거든. 그래 그럼 나는 이것만 계산하면 A가 생기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옆에 가서 6번도 한번 해보자. 우리는 6번. 자 6번은 이번에 소문자 A는 변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소문자 B도 변의 길이고 각 A가 120도래. 자 그러면 이것도 삼각형 또 한번 막 그려봐. 삼각형 딱 그려서 A, B, C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써보자. 아 대충 여기가 120도쯤 되고 B 길이가 4, B 길이가 4. 그 다음에 A 길이가 2루트 6, 요 길이가 2루트 6이라. 그리고 문제에서 각 B를 물어봤지만 나는 각 B를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사인 B를 먼저 찾는 거야. 그치? 자 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거 누가 알 수 있어? 아니 사인 120도 분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2루트 6이 있어. 그 다음에 그거랑 같은 건 사인 B 분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4가 있어. 얘네들은 비율이 같아야 돼. 되고 있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사인 120을 아까 냈다? 아 나 이것은 중각이니까 쓱 하고 얘가 60도로 갈거야. 됐지? 자 그러면 계산 열심히 하면 얘들아 사인 B가 몇 나올까? 빨리 계산해봐. 산수해봐. 자 사인 B가 몇 나온다고? 그치 2분의 루트 2 나와야 돼. 그럼 생각하는 거야? 아니 사인 B가 2분의 루트 2면 사인이 언제 2분의 루트 2야? 45도. 45도. 그래 B에다가 45도 주는 거야. 됐죠?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얘들아 기본적으로 내가 사인 값이 언제 2분의 루트 2인지 사인 60도가 몇인지 이런 거 알아야지 문제 푸는 거야. 그치? 특수각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야 각이랑 그 대응되는 변이 주어지면 얘의 사인 값을 찾고 그거랑 비율, 얘의 사인 값하고 그거랑 비율이 같은 거야. 그치? 이제 넘겨서 보면 이제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하고 딱 나오는 게 9번, 10번 이런 것들 보면 얘들아 라지압이 나오지. 라지압이 딱 누구야? 외저번의 반지름이야. 그 외저번의 반지름 나왔으면 사인 법칙 사용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또 이제 문장 하나 더 풀어봐. 9번에 볼까 우리 9번? 자 9번 가서 해보면 자 얘는 야, 삼각형도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A가 30도고 그때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이게 4라고.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사인 30도 분의 4 그거의 B가 얘들아 R이 아니라 2R이야 지금이. 그치? 괜찮죠? 이제 공식만 맞춰서 잘 사용하시면 돼요 얘는. 옆에 넘어가서 이제 B 좀 잘 보자. 여기 좀 B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쌤이랑 같이 보는데 15번 한번 봐볼까 이제? 15번하고 애들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 18번을 서로 구분을 해야 돼. 자, 15번하고 18번을 딱 가서 구분을 해보면 얘들아 잘 봐. 아니 여기서 소문자 A, B 딱 C가 나오는데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3대, 4대, 5래지 얘들아. 그치? 아니 여기가 3대, 4대, 5라는 건 이거는 누구야?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고. 아니 근데 다시 사인 법칙을 생각하면, 아니 사인 A, 각 A랑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A, 그 다음에 사인 B, 각 B랑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B, 그 다음에 사인 C, 각 C랑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C.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비율이 맨날 2알로 1점만 되잖아. 그래, 그래서 분자끼리 비율하고 분모끼리 비율이 같다고 그랬잖아. 여기까지 받아들여? 됐지? 근데 이 문제는 뭐 왜 굳이 저렇게 열심히 푸는 거야? 답이 그냥 몇이야 돼, 그러면? 그래, 3대 4도 5래면 됐지? 그럼 뭐 이상한 거, 풀이 막 이상한 짓 하죠? 그래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럼 3대 4대 5야? 다시, 다시. 자, 세 변의 길이의 비는 곧 뭐가 돼야 돼? 사인 값의 비가 되는 거야? 그래, 그럼 3대 4대 그냥 쓰면 돼. 이상하게 풀이 안 풀어도 돼. 됐지? 이해했죠? 그럼 밑에 거 답이 다 그냥 1초 푸시겠죠?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근데 18번 한번 봐. 18번이 만약에 if, 아니 얘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가, 아니 내가 길이의 비를 막 찾았더니, 아니 사인의 비를 찾았더니 사인이 1대 2대 3이에요 그랬으면 A, B, C도 그냥 1대 2대 3이지. 그치? 근데 세게 말하는 A, B, C는 누구야? 스몰 A이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사인이야 아니면 각이야? 각이지, 그치? 야, 각하고 세 변의 길이가 정비례해?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 사인하고 정비례하는 거지, 각이 정비례하는 건 아니야. 자, 각 A가, 각 B가, 각 C가 얘네들이 1대 2대 3이래. 근데 생각해, 얘들아. 삼각형 ABC 다 더해서 몇 도여야 돼? 180. 180도잖아. 야, 180도를 1대 2대 3으로 쪼개라. 그럼 몇 도, 몇 도, 몇 도 같아? 30, 60, 90. 자, 30, 60. 90번 딱 맞아? 오, 잘 찾았어. 그냥 각이 이거란 뜻이야. 그치? 각이 그거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야 돼. 야, 그러면 사인 A대 사인 B대, 야, 나는 사인 C를 찾으면 되겠네, 그냥. 자, 사인 30도가? 2분의 1, 그렇지. 사인 60도는? 그치, 2분의 1, 그렇지. 어? 이거 잘 대답해야 돼? 사인 60도는? 1이지, 그렇지. 2분의 4이니까. 그럼 비율로 간단히 나타낼 때는 2를 다 곱해서 1대 루트 3대 2. 아, 이거의 비율이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랑 똑같아. 그치? 다시. 각의 크기의 비율하고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은 다른 거야. 그치? 사인의 비율하고 같은 거야. 받아들였죠?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20번에. 다더해서 180도잖아. 그치? 그러면 몇 도랑 맞아? 30하고 20? 이렇게 하면 맞아?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해결될 때 또 그러면 나는 이제 사인 30 이런 거 잘 찾고, 사인도 30 잘 찾고, 그 다음에 사인 120 잘 찾는데 사인 120이랑 사인 60이 같다고. 맞지? 그러면 사인 30 몇이야? 2분의 1. 얘도 2분의 1.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그러면 길이의 비는 1대 1대 루트 3이야.
같이 오늘 잘하면 돼 또. 감사합니다. 남자들 이거 문제 먼저 하러 가자. 141페이지로 먼저. 141페이지 2번 한번 해볼까요? 얘가 45도면 누구 45도야? A도 45도죠 왜? 또 BC에 대해서 원주각이 이쪽도 원주각이고 이쪽도 원주각이다. 야 그러면 45도 특수각인데 45도랑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알아? 아 그럼 나는 비율을 찾을 수 있지? 어떤 비율을 쓰는 거야? 아 사인 45도분에 마주보는 대변이 6이야. 어 근데 문제는 딱 물어보는 게 어디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AB 길이, IB 길이 45도를 부를 때 C라고 쓰는데 그치? 그 길이 물어보는데 아 걔는 비율이 이렇게 돼야 돼? 어 여기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60도니까 어 사인 60도인데 뭐 C랑 비율이 같으면데 그죠? 그러면 따라서 C는 우리가 찾는 길이는 사인 45도 뭐 찾을 수 있어 그거 곱하기 6하고 사인 60도 하면 돼 이제 그러면 답이 아마 3루트 6 나와서 맞을걸? 됐죠? 잘했어. 6번 한번 해볼까? 이번에 6번 어떻게 할까? 6번도 그것도 너무 이지하죠? 막 풀이가 막, 책에는 풀이가 막 길게 나오는 거 아니야? 6번 너무 이지하죠? 7번도 한번 해봐. 6번이 더 쉽고 7번이 살짝 계단형으로 그려야지. 자, 사인 A, B, C, B가 4대 5대 6이면 이 말은 곧 A 대 B 대 C가 6이란 뜻이고 그치? 야, 그러면 만약에 서술형에서 풀 거면 이렇게 쓰면 돼. A는 4K라고. 아니 A가 는 4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B는 어 그러면 5K라고 써도 어, C는 6K라고 쓰면 돼. 아, 그래.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B, B, C, C, A. 아, 그래서 A, B는 20K 제곱. 그 다음에 B, C는 30K 제곱. 그 다음에 C, A는 24K 제곱. 아, 물론 객관식이었으면 K 따위는 붙이지 않아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 비율이니까. 그래, 그래서 30대. 네, 30대 20이죠. 20대, 30대, 24. 이거 비율만 천천히 잘 쓰시면 되죠. 7번 해요. 얘 결국에 답은 A 대 B 대 C랑 같은 거 아니야? 그치, 결국 답은 이래. 그럼 이것도 가서 해보면 얘는 A, B, C의 그냥 비율이 아니라 A, B 더한 거 7, 바로 7K라고 붙여. B, C 더한 거 그리고 9K라고 붙여. 다음에 C, A 더한 거는 얘는 8K라고 붙여. 야, 이건 유리식 할 때 근데 이런 식 잘 정리하는 방법은 싹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덧셈을 쭉 해. 더했더니 2에 A, B, C가 두 개씩 생기고 뒤에 거에 뒤에 거는 계산하면 24K 될걸? 아니? 됐죠? 어, 그럼 따라서 A, B, C 다 더해 그럼 얘는 12K 될거야. 자, A, B, C 다 더해서 12K인데 A 플러스 B가 7K이니까 아, 그러면 C는 5K. 그 다음에 이거는 A가 그러면 3K. 그 다음에 B는 그러면 얘는 비율은 3천이 쓰면은 3대 그 다음 어 맞냐? 어디가 4K야? 어 B가 4K. 그러면 3대 4대 5 나와야지 맞겠다. 그치? 사인복 찰랑하죠? 괜찮죠? 자 코사인복 찰랑하죠. 백상 페이지 봐봐. 코사인복 지금 미리 공식을 한번 봐봐. 뭐라고 써있는지. 코사인복식 해놓고 삼각형 ABC에서 A 제곱은 하고 B 제곱은 하고 C 제곱 나오는데 마치 공식이 그거같이 생겼어?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또 또 그것도 있고 또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렇지. 야 그러면 피타고라스는 이거야. 코사인복식이 몹시 특이한 한 예인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써놔. 얘는 피타고라스의 일반화야. 직각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세 변의 길이의 관계였거든? 근데 이번에는 90도가 아니어도 예각이어도 둔각이어도 세 변의 길이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어. 그게 코사인 법칙이야. 됐지?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 딱 공식을 가서 보기 전에 삼각형을 쌤이 이렇게 그려보고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증명은 거기 니네 삼각형 ABC가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같이 해보자 우리.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C랑 마주보는 대변에다 C 놓고 B랑 마주보는 거 B, A랑 마주보는 거에다 A를 딱 놨어. 그리고 증명의 출발은 이거야. 니네도 그려. A에서 수선의 발을 딱 떨어뜨려. 나는 직각이 편하거든. 직각이어야지 뭐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다 A 수선의 발을 딱 떨어뜨렸어. 그러고 나서 선생님 각 B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 자, 각 B를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 C분의 이거 하면은 그때 누구야? 코사인이지. 그치? 아니 그러면 요 길이를 일단 혹시 이렇게 써도 니네 이해하는지 봐. C 곱하기 코사인 B라고 써도 이해를 하니? 다시 C분의 요거 하면은 코사인 B라고. 됐지? 그 다음에 혹시 얘도 길이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 얘는 C 곱하기 사인 B라고 쓰면 돼. 어때? 그것도 이해해? 됐지? 자 그러면 여기다 이것도 한번 써볼까? 이거 C 곱하기 사인 B라고 한번 써봐. 그럼 여기서 이런 증명도 할 수 있다? 우리 저번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선생님이랑 같이 해봤잖아. 아니 여기서 얘들아 피타고라스 한번 돌려봐. 어디서? 무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한번 돌려보면은 이건 한번 써보자. 자 피타고라스 하면은 C 제곱이 이거 C 제곱 코사인 제곱 다시 C도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하고 됐지? 아니 바로 이렇게 써서 칠까? 자 빗변 C 제곱이 C 곱하기 코사인 B의 제곱 더하기 C 곱하기 사인 B의 제곱. 근데 제곱하고 어쩜 C 제곱 날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C 제곱 C 제곱 날려? 그럼 여기가 1이고 뒤에 거가 코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B 생기네. 아 그래서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야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 다 이해되죠? 그치? 근데 우리 이 문제 이제 그거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두고 그 다음에 길이를 이렇게 써보자. 아니 여기가 원래 A였는데 C 곱하기 코사인 B였으면 요 길이는 이제 이렇게 써야지. A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 B. 괜찮네? 됐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이쪽에서 피타고라스를 한번 돌려보자. 자 이쪽에서 피타고라스를 한번 돌려보면 B 제곱은 자 빗변 제곱은 C 곱하기 사인 B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 B의 제곱. 괜찮네? 됐지? 저쪽에서 피타고라스 때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1인 거 생겼고 이번에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한번 더 해봐. 자 전개하니까 얘는 C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 B야. C도 제곱하고 사인 제곱 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완전적으로 전개해야 돼. A 제곱 그 다음에 E AC 코사인 B 플러스 코사인 C 제곱 코사인 제곱 B. 근데 얘 잘 봐. 여기 싹 지우고 이렇게 잘 봐. 아니 얘랑 더하면 몇이야? 그치 1에다 C 제곱 곱한 거잖아. 당 C 제곱이지. 됐죠? 그럼 이제 결론 야 B 제곱 이렇게 쓰자. 야, B제곱은 A 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 C 제곱도 있고 마이너스 2 AC 곱하기 코사인 B인 거야. 그래서 코사인 B 증명이 끝났어. 자 그리고 모양을 보고 얘들아 패턴을 잘 봐야 돼. 지금은 각 B를 기준으로 했잖아. 근데 각 A를 기준으로 각 C를 기준으로도 할 수 있거든. 그럼 뭐 하면 돼? 여기다가도 수분해발 내리고 그 다음 여기다가도 수분해발 내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자. 아 얘가 B라서 얘도 B야.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C제곱 쓰고 싶은데 아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각도 C일 거야. 그럼 남는 게 누가 남아? 선생님 A제곱하고 B제곱 남던데 여기다 쓰는 거 맞아? 됐지?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 쓰는 거야? AB니까 여기 EAB 갖다가 곱해. 모양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 A제곱으로 바꾸고 싶으면 각도 코사인 A로 바꾸면 돼. 그 다음에 남는 변의 길이가 선생님 B랑 C 남았어요. 맞아. 그러면 여기는 EBC 붙이면 돼. 여기다 곱하면 돼 얘들아. 됐죠? 그럼 뒤에 생각해봐. 코사인 90도가 되지 않아? 0이지. 그래서 혹시 B 90도가 딱 들어가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90도가 딱 들어가면 이상 없어지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90도가 들어가면 피타고라스. 90도가 들어가면 피타고라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코사인 법칙에서 약 각이 90도인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 그런 피타고라스가 생기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코사인 법칙 얘들아 모양을 잘 익혀야 돼. 피타고라스도 공식을 잘 써야 되잖아. 아 코사인 법칙은 공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 근데 보다 보면 눈에 자꾸 익을 거야. 이건 패턴이 있어. 자 다시 한번 써보자. 자, 세 변의 길이가 A, B, C가 있는데 쌤 제가 A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A제곱은 피타고라스처럼 일단 써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그
근데 진짜 피타고라스는 아니잖아. 그래서 뒤에다 붙이는 게 E, BC 붙여. 그리고 코사인 붙여. 어, 네가 A니까 각도 A. 그럼 얘들아 보면서 또 느껴야 돼. 야 사인 법칙은 어떻게 하면 사인 법칙 사용할 수 있냐면 아니 얘 각을 알고 얘 마주보는 대조들 알아? 야 그럼 비율을 구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코사인은 공식 자체에 세변의 길이가 다 필요해. 그치? 세변의 길이가 ABC가 다 필요해? 아 그리고 각은 한 개 필요해. 됐지? 자 그럼 또 하나 더 써봐. 근데 저는 B의 길이를 알고 싶은데요. 아 그러면 A 길이랑 내가 C 길이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 AC에다가 아, 필요한 각은 B의 각을 알아야지만 B길이를 찾을 수가 있어. 됐지? 그리고 또 한 번 더 연습. 자, 내가 C 찾고 싶으면 A랑 B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대신에 각은 누구를 알아야 돼? C를 알아야 돼. 자, 그럼 여기서 C를 또 이런 변경도 가능하다? 야, 이러면 얘를 코사인 A로 한번 정비를 해봐. 내가 코사인 A 는으로 바꿔서 한번 써보면 2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에 분모에다가 EBC를 쓰는 거예요. 보시네? 자, 그럼 여기서 어마어마한 발견이 된다. 옛날에는 여기 이거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7이야. 됐지? 어, 여기가 7인데 야 그래서 이거 어떤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니가 대답할 수 있어? 못하지? 이제부터는 야, 얘가 몇 돈지 대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의 코사인 값을 대답할 수도 있게 돼. 세 변의 길이를 알면은 어, 그 각의 코사인 값을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야 그러면 코사인 법칙 엄청난 법칙이야. 거기다가 잘 써놔.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를 알면은 세 변의 길이로 각을 추정하는 거야. 길이가 3개 주어졌으니까 일단 코사인이 몇인지 한번 찾아보자. 그럼 코사인이 예를 들어 2분의 1이 나왔어? 야 그러면 각도가 몇일까지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공식 중에서 변의 길이로 각을 찾을 수 있는 애는 없었어. 유일하게 코사인 법칙이 그래. 됐죠? 자 그럼 다시 코사인 법칙 사용하려면 변의 길이 3개를 다 알고 각 하나 알던가 이래야 돼.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참고해놓고서 코사인 법칙 언제 활용하나 하고 보니까 1번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 그랬는데 야, 두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 예를 들어서 C랑 B를 알고 그 끼인 각이 A예요. C랑 B를 알고 그 끼인 각이 A야? 아 그러면 A 길이 찾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일단 야,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세 변의 길이를 알면 A, B, C 길이 알아? A, B, C 길이 알아? 야 그러면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다 찾을 수 있어. 됐지 여기까지? 야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쌤 코사인 값을 알면 제가 사인 값도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지? 됐지? 코사인이 몇인지 주어지면 사인이 몇인지 생각해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변환 연습을 해봅시다. 자, 밑에 내려가서 우리 21번의 쌤이랑 같이 운동해보자. 자, 21번은 A가 길이가 3이고 그 다음에 B가 4고 그 다음에 C가 60도일 때 그때 C를 찾으래. 아 그러면 C제곱은 피타고라스처럼 일단 A제곱, B제곱 써. 공식 알아야 돼. 근데 피타고라스 아니고 마이너스 2AB 뒤에다가 붙이는 건 코사인 C 붙여야 돼. 네가 C면 C야. 아무 갖다가 이제 끼워넣기를 하면 얘는 9, 그 다음에 얘는 16이고 2, 그 다음에 3, 4. 자 그리고 코사인 60도 대답해. 코사인 60도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래 2분의 1. 이걸로 C 찾으라. 됐지? 그러면 어떻게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값 알려주니까 다른 변 찾으러 가는 거야 지금. 됐죠? 그 다음에 25번 봐. 25번 이제 거꾸로. 아니 변의 길이 하나가 3이야. 그 다음에 변의 길이 하나가 1이고 변의 길이 하나가 1이야? 어, 그래도 B가 몇 도인지 한번 찾아봐. 세 변의 길이로 B를 찾으러 가는 거야. 각을.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아니 이거 변의 길이가 3개가 이렇게 있고 각 B가 찾으려면 코사인 B가 필요하잖아. 그럼 코사인 B가 포함된 공식이 얘일걸?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코사인 B가 포함된 공식은 2제곱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C 그 다음에 코사인 b. 그리고 요식을 잘 정리한 게 그냥 책에 공식처럼 써져 있는데 그걸 모를 건 아니고 그냥 정리하라. 자 정리하면 제2항하고 빼고 나누고 이런 짓 했더니 2ac분에
A, C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뭐, 여기다가 대입해도 돼. 그치?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봐. 대입하니까, 2는 2, 3, 그 다음에 얘는 3, 그 다음에 1, 빼기 1. 그럼 얘는 2분의 6이 3이야. 그렇죠. 언제 2분의 루트 3 나와? 코사인은? 30도일 때 2분의 루트 3 나와. 30도일 때 나오겠네. 그래, 됩니다. 됐죠? 몇 가지 해줬어? 자, 이제 28번 해봐. 24랑 28번 두 개가 딱 밑에 있네. 코사인 씨가 몇 나와? 윤정아? 코사인 씨가 몇으로 나와?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지. 그럼 생각해. 야, 코사인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씨는 예각이야, 둔각이야? 둔각.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는 게 몇 도일 때 2분의 1 나와? 코사인 씨. 예각부터 생각해봐. 30도일 때 2분의 1 나와, 코사인이? 맞아? 60도일 때 아니야? 60도일 때 2분의 1 아니야? 코사인 60도일 때 2분의 1이면 아 120도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C가 120도야. 됐지? 사인은 예각이든 둔각이든 플러스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코사인은 둔각이면 그때 마이너스 나오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24번도 해봐. 했어? 150도면은 둔각이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아 나는 코사인 몇 도 생각하는 거야? 30도 생각하는 거야. 코사인 30도가 몇이야? 2분의? 그치, 루트 3. 여기 2분의 루트 3 붙이면 돼. 됐지? 그래서 코사인은 둔각 나오면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바꾸는 거야. 됐죠? 자, 넘겨보세요. 한 문제 더 풀어보시죠. 142페이지가 그럼 142페이지에 10번 해봐. 10번
몸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의 크기의 총합 요지야. 네? 다시 내각 말고 대각 마주 보는 거. 180도지. 잘했어. 방금 그 사인 코살붙이 안 하지 않았냐? 아직 했나? 안 해준 것 같은데. 뭐야, 너 처음 배우지? 저건 너무 안 해줬을 때가 쉬워보고 있어. 얘가 각피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180? 마이너스 P 아니요? 맞죠? 어, 그럼 나 이렇게 될걸? 야, 내가 코사인 D가 궁금한데, 코사인 D는 180 마이너스 B? 그 뭐야? 중각이야? 그럼 뭐 하면 돼? 마이너스 코사인 D랑 같이. 알았더라? 그치? 사인이었으면 아예 둘이 똑같은 거고, 지금 코사인이니까 부호 반대로 나와야 돼. 그치? 그래,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이지. 얘네들이 예각하고 둔각형이잖아. 됐죠? 야, 그리고 내가 요 각을 알고 다시 두 변의 길이랑 삐인각을 할 때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궁금해? 그러면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자, 요 길이를 쓰면 x라고 하면 x제곱은 나머지 두 변 2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해. 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삐인각의 코사인 값을 찾아.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딱 들어가는 게 이게 마이너스 8분의 1. 자, 산수 열심히 하면 얘가 아마 22가 나올걸? 아니? 그럼 길이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20이 나오는지. 그죠? 자, 쉬고 마시세요.
그래야지 그렇지. 그럼 많은 거야. 뭐가 뭐야? 다음 주부터. 나 화이. 너도? 여러분 진짜인데? 나도 진짜 예뻐졌다.
인기 그거 다 마시면 배부를 것 같은데? 나 항상 이렇게. 번역이 조금 어렵거든? 그게 어디 보냐면 얘들아 13번 봐봐. 13번 보고 선생님 같이 해줄게. 13번 한번 풀어봐. 13번 여기 142페이지 13번 각비가 왠지 90도 같이 생겼어요. 직각에 이러면 안 돼. 어, 너무 90도 같이 생겼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90도에서 90도라고 써 있을 거야. 내각이 능동선에 나온 그 하트 공식 있잖아. 그거는 얘들이에요. 복숭아. 그거 있잖아. 하트 복숭아. 6대10이면 1대2지. 그럼 여기 밑변도 1대2로 쪼개지면 돼. 그래서 x랑 선생님이 2x 나왔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각의 크기가 6각이랑 6각이 같대잖아. 그럼 저 각을 가지고 내가 코사인 법칙을 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 각의 크기 세타라고 딱 놓고 나면은 코사인 세타를 찾는 방법이, 자, 무삼각형에서는, 이삼각형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될 거야. 야, 마주보는 대변이 여기서는 x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 띠음각 두 개 내서 6제곱하고 그다음에 4분수 3제곱 그다음에 마주보는 대변 됐죠? 그다음 이 자리에 2 곱하기 이거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 옆에서도 할 수 있지. 오른쪽에서도 내가 여기서 코사인 찾으려면 이때도 마주보는 대변이 이때는 2x라서 그러면 양옆의 각이 양옆의 길이가 4루트 3하고 그 다음에 12제곱
그러면 여기다 x값 찾고 이 방정식 열심히 풀면 x가 더 나와? x가 그치 x제곱이 12 나와서 x가 2루트 3 나와. 이거는 그 약분 약분 잘하고 막 방정식 열심히 풀면 되겠지? 그치? 이처럼 방정식이니까 자 푸시면 x는 2루트 3 생기고 그래서 문제 딱 물어보면 bd 길이 풀어본 bd 길이는 2루트 3 생기고 됐죠? 괜찮지? 대면의 길이가 길면 각도 큰 게 맞아. 근데 내가 정밀해 하진 않아. 각 두 배 된다고 길이 두 배 되고 막 그런 건 아니야. 일단 얘들아 상황을 대충이라도 그려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될걸? 변의 길이가 길면은 값도 클걸?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도 봐. 얘 숫자가 너무 더럽잖아. 숫자가 너무 더러워서 선생님이 싹 다 루트 2로 나눴는데 이래도 각을 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치? 달모민 주도형은 각의 크기는 다 동일하게 유지가 될 거야. 얘 그래 루트 2로 다 나눠서 루트 2랑 얘네 2랑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3으로 쓴다. 계산하다 보면 좀 귀찮아 보여서 그런 거야. 자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얘기했다.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을 때 크기가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 너를 찾으세요 이 말이야. 그럼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코사인 세타부터 찾아. 그치?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쓰는데 코사인 법칙 사용을 하면은 원래 코사인 법칙대로 쓰려면 대응되는 게 루트이니까 아 루트 2 제곱이 이거 2의 제곱하고 1 플러스 루트 3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랑 1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 원래는 이렇게 쓰면 코사인 법칙인데 코사인 세타만 공부하잖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로 나타낸 식이지 이거라고. 책에서 써있는 거 공식처럼 선생님이 이건 거야. 그리고 이항하고 이항하고 정리를 잘하다 보면 쓰이는 게 이게 쓰여.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랑 대응되지 않는 편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들어가. 그 다음에 대응되는 변은 제곱해서 빼야 돼. 이게 분자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항하고 넘기고 이러면. 그 다음에 나누는 건 어떻게 해야 돼? 2 곱하기 대응 안 되는 변. 요거는 그냥 산수를 열심히 해. 그쵸? 그냥 산수를 이제 열심히 하니까 얘는 4랑 나의 분모는 4에다가 1 플러스 6, 3. 됐죠? 그럼 막 계산에 막 열심히 열심히 정리를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1이고, 그럼 얘가 6 플러스 2, 6, 3인가? 아니? 됐죠? 그럼 6 플러스 2, 6, 3 맞아? 그럼 맞지? 1이니까 이건 맞다. 그럼 얘가 2로 나누니까 2에 1 플러스 6, 3.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이것도 또 잘 보면 이거 6, 3으로 묶이지? 괜찮네? 그치? 그러니까 2분의 6, 3 나와. 우리 생각해봐. 코사인 2분의 6, 3이 몇 도야? 30. 30도. 그래. 그래서 누가 공 세타가 가장 작은 각이 30도야? 이렇게 되자. 진짜? 네네. 계산이 조금만 더 헷갈렸지? 가면은 이제 삼각형의 모양 결정하고 나오는데 사인이 보이면 사인 법칙 쓰는 거고 코사인이 보이면 코사인 법칙 쓰면 돼. 그치? 근데 사인 법칙 쓸 때 사인 법칙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보자.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중에 있어요. 자, 사인 법칙은 삼각형 ABC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야, 이거 각이랑 그 다음에 대응되는 변이 있는데 각 말고 각의 사인 값이 필요한 거야. 사인 A랑 그 다음에 A, 사인 B랑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사인 C랑 그 다음에 C 얘네들 사이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뜻이고 얘네들의 길이의 비는 사인 A분의 A랑 그 다음에 또 사인 B분의 B랑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C가 일정한 값이 누구로 일정해? 이하로 일정해요. 됐죠? 야, 그러면 얘 이런 단계식이 생겼으면 이렇게 쓰는 거 다 어떤지 한번 봐봐. A를 뭘로 바꿔도 돼? VR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A인지.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아니 사인 A를 내가 길이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VR 분의 A라고 써도 돼. 그치? 사인이랑 결국 길이가 또 관련이 있는 거야. 근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뭐라 붙여야 돼? VR을 붙여야 돼. 그러면 나중에 사인 A도 사인 B도 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래서 사인을 길이로 바꾸고 싶으면 그냥 길이는 안 되고 2R 분의 A로 바꿔. 됐지? 자, 그럼 요거 이용해서 이제 보는 게 몇 번 가서 보냐면 14번 나가더라고. 14번 해랑 같이 봐. 자, 삼각형 ABC에서 아니 A 곱하기 사인 A야. 그 다음에 B 곱하기 사인 B야. 그 다음에 C 곱하기 사인 C가 어떤 삼각형인지 나타내세요. 그랬다? 야, 그럼 어떤 삼각형은 뭐겠어? 직각이거나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막 이런 거 찾으란 뜻이지. 야, 그래서 갖다가 보는데 그러려면 각을 잘 알거나 90도가 생기는 걸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세 변의 길이의 관계를 알거나 이래야 되잖아. 아,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이걸 싹 다 또 사인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사인들이 이제 사인을 싹 다 A, B, C로 바꾸던가 하나 맞추는 거야. 그래서 보면 사인 A는 뭘로 괜찮아? VR 분의 A로 바꿔도 괜찮아. 그 다음 봐. 아, 그러면 사인 B는 뭘로 바꿔도 돼? VR 분의 B로 바꿔도 괜찮아. 이해되고 있어? 그 다음에 요 사인 C가 또 뭐야? 아, ER분의 C로 바꿔도 괜찮아. 그럼 얘들아 결국에는 ER분의 여기 A제곱이 생기고 아 여기 또 ER분의 B제곱이 생기고 또 ER분의 C제곱이 생겨? 무슨 말이야? 야, ER을 다 날려? 그럼 그냥 피타고라스야. 됐지? 그럼 따라서 얘가 그냥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즉 뒷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대? 야, 사인은 결국에는 길이 A랑 관련이 있어. 그 다음에 사인 B는 결국 길이 B랑 관련이 있고 사인 C는 길이 C랑 결국 관련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ER 붙어있던 거 결국 약분에 다 달리면 되지. 됐죠?
괜찮지? 근데 밑에 문제 봐봐. 야, 밑에 문제는 A 코사인 A랑 A 코사인 C 막 이렇게 나오지. 야, 이번에 코사인 나와. 코사인 나왔으면 무슨 법칙 쓰면 돼? 코사인 법칙 써야 되는 거야,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도 공식을 또 잘 생각해보면 코사인 법칙은 전의 길이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B도 여기 두 번만 더 하면 자, B 말고 A랑 C 있어. 그럼 뒤에 거는 B제곱이야? 그럼 B 말고 A랑 C가 분모로 됐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코사인 C도 연습하면은 C 말고 A랑 B가 1로 가고 그러면 C는 뒤로 빼. 그리고 분모에는 AB 들어가. 됐지? 공식 변형만 잘하면 돼. 갖다가 딱 집어넣어. 그럼 식이 막 정리가 돼. 알겠죠? 15번 해보시고, 자, 우리는 몇 번 가시느냐? 17번을 가시다. 16번을, 16번은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다 같이 나눌까? 16번은 사인하고 코사인 같이 나눌까? 그래서 제가 띄워놓은 거예요. 해보자, 이번에도. 야, 사인 A는 바꿀 수 있는 게 2R분의 A로 바꿔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2R분의 A로 바꿨어. 사인분은 2R분의 B로 바꿔도 돼. 그리고 2야. 아, 그럼 일단 쓰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아니, 양변에 사인 사인 똑같이 있잖아? 그럼 결국에 아니 사인 A를 A 같은 역할을 시키면 되고 사인 B를 그냥 B 같은 역할을 시켜도 돼. 2R이 어차피 약분대거든. 양변에 똑같이 사인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다음번에 아니 코사인은 R 같은 건 필요 없고 코사인 C는 그냥 이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갖다가 대입을 하면 2AB분의 얘가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야. 근데 이제 여기 약분이 되는 게 2B가 약분이네? 2B가 약분이네? 그치? 그럼 분모에 A 남았으니까 양변에 A를 딱 곱했더니 얘가 A제곱이 되고, 우변은 분자에 있는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생기네. 그럼 또 이거 날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B제곱하고 C제곱이 같아. 즉, B랑 C가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라는 소리지. 됐죠? 갖다 대입만 하면 되지? 괜찮아? 자, 17번 한번 더 해보거든. 17번도 양변에 사인 사인 있으면 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봐.
사람한테 약분하면 돼야 돼. 오, 마지막까지. 이번에도 사인 씨는 그냥 이 알본에 번외길이 C로 바꿔. 그 다음에 사인 A는 이 알본에 번외길이 A로 바꾸고, 사인 B는 이 알본에 번외길이 B로 바꾸는데, 얘들아, 그러면 양변에 이 알본에 이 알본에가 다 있잖아. 그래, 그럼 이 알로 약분해도 되니까. 선생님도 얘기해. 양변에 똑같이 사인 사인이 있으면 사인이 곧 길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어차피 약분되니까. 그래, 그래서, 아, 먼저 사인 C가 하는 역할은 그냥 C축으로 생각하고 CA-B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 A가 하는 역할은 A축으로 생각하고 그냥 A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사인 B도 역시 하는 역할이 B로 생각하고 그냥 B제곱이에요. 그것도 이것도 이상하게 잘 안 돼. 근데 이게 막 인수권에도 막 잘 되고요. 제가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지웠어요. 그럼 미친놈이야, 진짜. 마지막까지 이러면 안 돼. 양면에 같은 것을 지우면 돼야 돼. 안 되지? 숫자일 때만 지우는 거야?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돼, 얘들아? 2학에서 인수분해 해야지. 자, 그럼 얘가 능력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 첫 번째는 A랑 B랑 같던가, 아니면 AB 더한 게 C가 되던가. 근데 삼각형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삼각형 결정 조건이 안 맞아, 이러면? 그쵸? 그럼 안 돼요. 따라서 삼각형은 뭐 해? 그냥 AB와 길이가 같아야지, 그냥. 있지? 신나서 약분 이지랄 하면 안 돼. 있지? 자, 하얀 문제 하나 더 풀고 우리 길도 옮기자. 19번 해봐, 19번. 여기는 뭐 거의 피타고라스, 이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뭐 이런 거 다 쓰라는 얘기지, 이제. 법칙이 하나가 더 늘었어. 아는 게. 그전에는 피타고라스밖에 몰랐는데, 아는 게 두 개 더 생긴 거야. 19번 나온 사람이 20번 빼고 밑에 거 쭉 펴봐. 잔디밭이 그 원이요, 원. 잔디밭을 동그라미 치고 A, B, C에 외적어. 얘들아, A, B, C에 외적어는 반지름 길이 찾아. 아직 안 찾아. 찍, 이해했지? 낮에 알 찾으면 파이 알 제곱 반지니까. 그럼 얘들아, 근데 봐라.
아니 그러면 라지알이 나왔으면 당연히 얘는 사인 법칙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써야 돼? 사인 법칙 써야 돼? 자 사인 법칙 쓰려고 보니까 아 길이가 5, 56.3? 아 그러면 너의 사인 값을 알면 돼. 그치? 그래서 보니까 75도, 45도에 몇 도야? 60도지. 아 그러면 비율이 이렇게 된다? 사인 60도분에 대응되는 게 56.3이고 그걸 계산하면 R이 아니라 2R이 생길 거야. 됐죠? 괜찮아? 그럼 카페에 집어넣으면 잘하면 사인 60이 몇이야? 2분의 루트 3. 그럼 여기다 곱하기, 여기다 2분의 루트 3이니까 50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2 나오겠네. 됐죠? 그럼 이렇게 싹싹 하니까 어? 그러면 R이 몇이야? 아니 50이네. 이제 반지름이 알짜리니까 원의 넓이는 이거 몇이 돼? 2500파이 돼야지.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세 내가 ABC의 사인 값하고 될 변의 길이의 비는 사인 법칙이야. 그치? 그럼 한 번 더. 사인 A분의 A랑 그다음에 사인 B분의 B랑 그다음에 사인 C분의 C가 얘네들이 비율이 일정하고 그 비율은 2R이야. 여기서 말하는 R은 외접원의 반지름. 큰 원을 그려. 그 원의 반지름 찾은 거야. 그다음에 코사인 법칙도 사용할 수 있는데 코사인 법칙은 아 내가 A 변의 길이가 궁금하면 어 다른 두 변의 길이 제곱 마이너스 2 BC 그 다음에 각은 A 쓰기로 했어.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정리를 해서 어 이 양을 해서 변형을 하면 코사인 A가 궁금한지 이렇게 쓰자고 어 나머지 두 변 그 다음에 내가 찾는 A 나머지는 EBC. 그치? 지금까지 배운 게 이것들이야.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확장화시켜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도 찾고 사각형의 넓이도 찾을 건데, 자, 그럼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데, 원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였지. 그래, 그래. 선생님 여기다가 수선의 말을 하나를 딱 떨어뜨려볼게. 자, 수선의 말을 딱 떨어뜨려서 이 높이의 H를 딱 찾아볼 거야. 근데 H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잘 봐봐. 아니, 얘 각 B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도 이거 한번 더 써보면, C분의 H가 B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뭐야? 사인이지, 그치? 이거 사인이지. 여기까지 됐어? 됐지? 이렇게 직각삼각형 보면 되지? 아, 그러면 H라고 굳이 문자를 새로 쓰지 말고 C 곱하기 사인 B라고 써도 이해해 못해? 이해하죠? 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공식이 하나 더 생기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자, 2분의 1 밑변을 A로 하고 높이가 C 곱하기 사인 B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쌤 저는 B각을 모르고 쌤 저는 각을 여기 C를 알고 있는데 어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쓰면 돼. 2분의 1 아 밑변을 A로 하고 그러고 나면 그때는 뭐 쓰면 돼? B 곱하기 사인 C 쓰면 돼. 됐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야 이웃한 두 변의 길이랑 끼림각의 사인 값을 알면 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그럼 참고로 아니 선생님 그러다 보면은 각 C나 각 B가 예각이 아니라 중각일 수도 있잖아. 근데 사인은 예각하고 중각하고 같아 안 같아? 같지? 대신에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였어. 야 사인은 똑같아서 아 얘가 120도짜리든 얘가 120도짜리든 그건 상관없어. 그치? 그래서 공식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아 2분의 1 해놓고 아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그리고 끼인각의 사인 값을 알아?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이해했죠? 무슨 말이지? 괜찮지? 그래서 책에 써져 있는 게 첫 번째 거기 보면은 S넓이가 2분의 1 BC 사인 A 2분의 1 CA 사인 B 소자 있는 거 이해해야 돼. 그치? 별 내용 아니죠? 두 변의 이웃한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의 사인값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이상한 공식이 있어. 사실 이것도 중기 때 배웠지? 중기 때 공부하는 친구들이 하지 않았어? 처음 들어? 중3 때 했어?
했어야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의 길이랑 끼인가 갈 때 그 사각형들, 육아형 그런 것도 다 중상도 했어. 어, 이랬더라. 자, 근데 이제 처음 배우는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갑자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세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이렇게 나와. 야, 원래는 삼각형 세 변의 길이만 주어진 막 길이가 넓이를 잘 찾을 수 있어? 근데 뭐 수선의 반지름 막 피타고라스 막 이상한 거에서 높이 찾고 막 별짓 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거기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하나 더 찾을 수가 있다고 써 있는데 잘 봐. 아, 여기 사인 B 있지? 그치? 야, 이 사인 B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니, 이 사인 B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2R분의 B로 써도 되잖아. 그치? 어, 그래. 사인 B를 2R분의 B라고 써도 돼. 야, 그럼 얘가 공식이 이렇게 바뀐다? 2R하고 2분의 1까지 해서 분모가 4R로 바뀌어. 그럼 분자에 있는 A, C 곱한 거에 B까지 추가돼서 아, 그리고 그 공식이 A, B, C라.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은 4R분의 어, 세 변의 길이 그냥 다 곱하기만 하면 돼. 까지 있죠? 됐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공식이 하나 또 특이한 게 또 있는데 2분의 1은 뭐 R제곱 5제곱 딱 그게 써있지? 하나 더 있지 않아? 자, 그 공식은 뭐냐면 지금은 쌤이 사인 B를 변의 길이 B로 바꾼 거잖아. 근데 그 다음번에 써있는 공식들은 뭐냐면 아니 A를 나는 사인으로 바꾸고 C도 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이런 뜻인 거야. 자, A를 사인으로 바꾸고 싶으면 A는 누구야? 사인 A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돼? 2R을 곱하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어, C를 내가 사인으로 바꾸고 싶으면 2R 곱하기 사인 C로 바꾸면 돼. 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공식이 이렇게 바뀌기도 해. 2분의 1에다 A 자리에 2R, 그 다음에 사인 A, 그 다음에 C 자리에 2R, 그 다음에 사인 C, 그 다음에 사인 B는 원래 있던 거. 됐지? 이걸 정리하니까 이렇게 약분 한번 되고 남는 게 2R의 제곱이야. 그리고 그 다음번엔 사인 값을 쭉 공식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쌤이 설명을 해준 거고 암기 안 해도 돼. 알았지? 천천히 해보면 돼. 내가 알아야 될 거는 아 일단 삼각형의 넓이가 어 이때는 밑변하고 높이 말고도 사인을 통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야 그러면 사인은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야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변의 길이 알면 사인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이제 계산은 천천히 하면 돼. 5번 하나 해볼까? 5번? 자, 삼각형 이렇게 생겼고 B가 아마 이게 135도인가? 자, 135도고 A 길이가 올 때는 6이고 그 다음에 C 길이가 얘는 누구야? 4로 길이. 자, 그러면 이웃한 두 변하고 끼인가 갈면 넓이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2분의 1 바로 생기죠? 9번 가볼게요. 자, 9번은 세 내각의 크기가 각각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2분의 야, 이거는 인간적으로다가 이 법칙 써야 될 것 같아? 생각 좀 잘해봐. 45도, 45도, 몇 도? 90도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이지. 이걸 사인 법칙 쓰고 있으면 미친놈이에요. 요즘 찐따야. 그치? 아, 이거 45도? 45도? 아, 그리고 근데 뭐라고 써있어? 야,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4로 트. 야, 이게 4로 트인가? 개꿀이지 않냐? 다. 맞아? 아는 거 써먹어. 그치? 새로운 거 알려준다고 아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1. 아, 반지름의 길이? 아, 지름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해야지. 네, 문제는 워낙 해설지 풀이는 이거야. 해설지 풀 언제서 풀래?
거야. 근데 그렇게 풀지 마. 바보야, 그렇게 풀면은. 근데 해설지 풀이는 이런 거고, 아니 이게 45도, 45도라서 내가 1대1대 1대 루트 막 이런 것도 잘 써먹고 삼각형을 잘 그릴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풀어요? 하고 보면은, 1대는 45도랑 2분의 파이면은 45도,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면 90도, 사인 값을 알지. 사인 4분의 파이가 되지 않아? 2분의 루트 2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면 되지 않아? 1이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 4루트 2라고 줬거든? 아, 그러면 이 공식 쓰라고 하지. 조공식 써서 아 그러면 2 곱하기 아래다가 4루트 2 대입하고 그 다음에 사인 하나는 2분의 루트 2 사인 하나가 더 2분의 루트 2 하나가 사인이 1이야 이런 거 쓰라고. 근데 굳이? 그치? 이렇게 안 해도 되지? 내가 삼각형이 눈에 들어오면 그거 먼저 해도 돼. 그죠? 자, 옆에가 삼각형이 나니까 알려줄 거야.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거든. 그거 따라서 알려주실 거야. 그럼 이제 그때 들어. 지금 헤론의 공식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해. 선생님, 어디 이상한 거 주워 들었다고 말할 건데 헤론의 공식 나중에 알려달라 그래. 그래서 우리 대신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이제 연습해야 되니까 선생님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자, 삼각형의 넓이는요. 평선 넓이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평선은 삼각형이 한 쪽에 이게 두 개가 숨어 있어.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 여기가 A야, 한 변의 길이 여기가 B야. 그럼 B과 B 딱 세타였으면 아 원래 너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였어. 이거 두 개 하시라고. 그래서 평행 사변형 넓이 2분의 1이 없어져. 받아들이지? 별로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건 평행사변형이고 평행사변형 말고 대각선의 길이와 자, 두 대각선과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그 전에 이런 건 한 적 있다 얘들아? 아니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 근데 넓이 구할 수 있지. 수직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한 대각선 다른 대각선 곱하고 2분의 1라는 거였지? 됐죠? 아 근데 이번에는 두 대각선이 수직이 아니어도 구할 수 있어. 수직이 아니어도 구할 수 있어. 그래, 책에 한번 가서 보자. 자, 책에 가서 보면 이것도 원래 배웠어, 우리. 사각형이 많이 생겼어. 대각선 길이가 있어. 대각선 길이가 있어. 자, 대각선에다가 길이를 줄이고 PQ로 썼네. 그래, 우리도 PQ야. 얘가 P. 그 다음에 얘한테 Q.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제 세타라고 해. 자, 세타라고 해놓고 나면 거기 삼각형 넓이처럼 공식이 똑같이 생겼는데 왜 그런지 잘 봐. 보조선 데리고 와야 돼. 야, 이 한 대각선 있지. 그냥 그 한 대각선하고 길이가 같고 평행한 걸 여기다 갖다 붙여. 그 다음에 길이가 같고 평행한 걸 여기다 갖다 붙여야 돼. 여기다 붙여. 그 다음에 또 한 대각선하고 길이가 같고 평행한 걸 하나 갖다 붙여. 길이가 같고 평행한 걸 하나 붙여. 그럼 무슨 사변형 생겨? 평사 생기지. 지금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 봐. 아니 얘들아 요각이 세타잖아. 그러면 요각도 세타이지 않을까? 평사니까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 다음 또 길이 봐. 아니 이게 Q였으면 일로 가서 이거 Q. 그 다음에 아니 얘가 P였으면 일로 가서 이게 P야. 그러면 원래 평행사변형 넓이가 2분의 1 아 이웃한 구별 P 그 다음에 거기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 방금 여기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거에다가 몇 배를 내야 돼? 두 배를 해서 원래 평사야. 그치? 왜? 삼각형 넓이 두 배 하기 평사였어? 근데 봐라. 아니 넓이를 보면 요 넓이랑 요 넓이 똑같아. 요 넓이랑 요 넓이 똑같아. 그 다음에 요 넓이랑 요 넓이 똑같아. 그 다음에 요 넓이랑 요 넓이 똑같아. 야 그러면 나는 커다란 평사에 딱 넓이 절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앞에 있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다시 떠올려보면 아니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90도이면 세타가 90도일 때야. 세타가 90도면 사인 90도가 몇이야? 1이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 그거였어. 한 대각선 다른 대각선 곱해 2분의 1한 것이야. 수직일 때. 수직이 아닐 땐 거기다 사인 세타 붙이면 되는 거야. 됐죠?
괜찮지 여기까지? 아이고 안 되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안녕. 해볼까? 몇 개래? 가도 되겠어 그래가지고 뭘 끄덕끄덕이 우리 형이 내년에 잘하려나 본데 생일용 아이템 소리 안 나왔다고? 근데 이제 성적표 다음 주에 나오면은 새 선생님한테 드려? 알았지? 그 전에 빼빼 나한테 갖고 오던가 아니 새 선생님한테 이렇게 수줍게 내밀어 저 성적표 이렇게 낼 줄 알았지? 160도 얘가 걸었거든 60도지 180도에서 120도가 60도 인정아, 빨리 하니까 그리 되니까. 사인 30도, 사인 90도, 사인 90도.
넓이가 6, 그다음에 16루트 3, 삼각형 6하고 16루트 3, 그다음에 5루트 3, 그다음에 14루트 2, 그다음에 5번에 12, 6번에 6, 7번에 12루트 5, 그다음에 8번에 2분의 25루트 3, 그다음에 9번에 32. 그다음에 사각형 넓이가 한 사람은 빙판 8회대로 6, 60도, 15루트 3, 그다음에 6, 12번에 20, 13번에 24, 그다음에 14번에 8회대로 10, 그다음 2분의 루트 3, 20루트 3, 15번에 2루트 10, 16번에 15, 17번에 18. 됐지요? 정리해요. 2번. 그래서 대각형 6페이지 2번에 사인 말고 코사인 어떤가? 사인 줘야지 넓이 찾는 건데. 근데 어제 트리플릿 시간에 한 번 더 풀어야 되는데. 이번 다 넣은 사람은 6번에다 이번은 뭐 삼각형 그림 모양을 줬고 코사인 A가 3분의 1, 나는 사인이 필요한데 그럼 생각해봐. 코사인은 누구분의 누구야? 빗변분의? 빗변이지? 그치? 그럼 삼각형으로 그려 생각을 해. 근데 빗변이 3이고 빗변이 1인 거지. 됐죠? 그럼 이루트 2까지 해보자. 괜찮네? 됐지? 아 그러면 아 요각의 크기가 A면 코사인은 3분의 1이고 그러면 사인 A는 누구야? 그러면 사인 생각할 수 있지. 됐죠? 그럼 여기다 갖다 딱 대입만 하면 되는데 6번은 사인 코사인이 아무것도 없어. 변의 길이만 3개 있어. 외접원의 반지름 조수를 공식 쓸 수 있거든.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도 없지. 자, 해봐. 우리 시험은 6번 같은 게 나와.
각이 보이죠? 달. 그렇게 돼. 성수령 불 찾아봐야지. 45도를 의심하고 루트 3이 보이면 60도나 30도 의심하라고 했어. 그치? 얘가 그거랑 딱 맞지 않아? 그럴까? 이 수사에다 딱 떨어뜨리면 어제 1대1대 61까지는 루트 3이고 1대2대 루트 3이 딱 맞는데요? 이렇게 풀어도 돼? 그치? 교과책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원래 문제가 의도한 건 뭐냐면 서술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오는데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면은 내가 지금 한 것처럼 높이가 빨리 보이는 높이를 찾아도 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높이를 찾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막 피타고라스를 하긴 딱, 아, 피타고라스도 미지수 두고 하는 거 사실 좀 힘들어. 그건 눈에 보이니까 1, 루트 3을 잘 쪼개지는 거지만, 막 x, 막 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그때는 뭘 해보는 거냐면, 원래 삼각형 넓이는 두 변의 길이랑 끼임감의 사인을 알면 구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세 변의 길이를 안다고 해서 사인을 알아? 대신에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을 알아. 그리고 나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먼저 찾는 거야. 그럼 마음을 정해. A, B, C 중에 누구의 코사인을 찾을까? A. A는 좀 너무 중간 박자 아니야? 코사인 찾은 거. A라고 좀 몰랐는데. 누구 찾을까? B. B 알았어. 자, 그럼 코사인 B 한번 찾아. 코사인 B나 코사인 C 같은 거 찾아. 자, 코사인 b는 공식이 이거였어. 아, 이거 붙어 있는 두 변의 길이는 제곱이야. 그다음에 마주보는 대변은 제곱해서 빼야 돼. 그다음에 분모는 뭐예요? 2 곱하기 둘이 더 갖고 걔네들은 분모에서 곱해. 괜찮아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빨리 계산해. 계산 좀 힘들게 하는데 힘든 거 맞아? 4. 그다음에 3. 2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아예 루트 3 플러스 1 근데 아까도 이거 한 것 같은데? 이거 딱 하면 나면은 이거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6 플러스 2루트 3인가요? 됐죠? 그럼 2로 한번 나눠봐요. 2에 루트 3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남는 게 3 플러스 루트 3인데 아 3 플러스 루트 3은 루트 3으로 묶인다. 그렇게 삭삭 얇고 나고 따라서 코사인 b가 누구야?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상은 그 각이 맞대니까. 됐지? 근데 얘는 2분의 루트 3이라서 b가 몇 건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아니 혹시 막 3분의 루트 3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 그때 사인을 찾아. 따라서 사인 θ는 사인 b는 자 코사인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코사인이 b변분의 b변이니까 여기가 2야. 여기가 루트 3이야? 아 그럼 여기가 1이라 정이잖아. 그래, 그럼 사인은 2분의 1이지. 물론 제가 특수감이라서 2분의 1인 것도 알고. 됐죠?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삼각형 ABC 넓이는 자, 2분의 1 한 변에다가 2, 다른 면이 루트 3 플러스 1이야. 끼임각의 사인을 찾았더니 걔가 2분의 1이야. 됐죠? 그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반적인 풀이는 이거야.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각을 찾아. 그리고 걔를 이용해서 사인을 찾고 그리고 넓이를 찾는 거야. 이해했죠? 5번 이거 보세요. 이등분상 또 나왔네.
가지가 있더라. 아니 문제 써있어. 눈을 크게 뜨고 봐. 몇 도야? 어, 30도야. 30도가 없어서 못 푸는 30도가 있어서 풀어. 자, 얘는 큰 삼각형 ABC는 넓이를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다. 큰 삼각형 ABC는 자, 2분의 1, 한 변이 8이야. 다른 변은 6이고 B인 각이 60도야. 그 사인 60도로 풀어. 이렇게 찾아야 되고 삼각형 두 개의 넓이 총합으로 구해야 돼. A, B, D랑 그다음에 삼각형 A, B, C랑 이렇게 더한 걸로 찾아야 돼. 근데 이 삼각형은 둘 다 2분의 1, 아, 한 변의 길이가 8이고 한 변의 길이 X인데 B인 각이 30도야. 그다음에 어, 옆에 것도 2분의 1, 한 변의 길이가 6하고 X고 B인 각이 얘도 30도야. 됐죠? 그럼 이제 둘이 같다. 답 좀 지저분하다. 빨리 찾아봐. 막 분수 나오고 무수 나오고 막 그래. 빨리 찾아봐. 마저 찾아. 147페이지 이번에는 새로운 거 8번에 이거 잘 읽어야 돼. 막 레이저 번호 나와. 레이저 번호 나오고 그려봐. 삼각형하고 원하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 밑변 곱하기 높이도 했고 그 다음에 2분의 1, 7, 9 혹은 사인 기마 이런 거 그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봐라 넓이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할 수가 있는 게 내가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플러스 삼각형의 둘레를 알면 네, 이거 알면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이게 뭐였어? 야, 이게 부터 오래네 그럼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개면 되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찾아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2분의 1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R이고 야, 밑변이 하나가 7, 하나가 9, 하나가 8 즉 얘가 누구야? 얘가 둘레잖아 그래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하고 둘레의 길이 알아? 그럼 넓이 구할 수 있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했더니 그 삼각형의 넓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이상 넓이가 생겨 그죠? 근데 반지름이 딱 주어졌는데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이 문제에서는 루트 5라고 했으니까 루트 5가 딱 대입해 됐죠? 그럼 루트 5 갖다 대입하면 2분의 루트 5랑 얘는 8, 3, 24 그럼 얘가 12 루트 5게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접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외접원의 반지름도 알아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플러스 세변 길이 사실 정확하게 세변 길이의 곱이 필요한 거지 이번에는 자 공식이 뭐였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세변 길이 가져가려면 4R분의 세변의 길이 ABC라고 하면 ABC 세 개 곱하면 되잖아 됐죠? 그럼 이제 각각 대입하는 게 4R분의 세변의 길이에다가 7 그다음에 8, 9 그거 계산한 거랑 얘랑 같다 됐지? 그러면은 이거 내접원의 반지름이 찾으세요. 그러면 10분의 20을 루트로 나오면 될걸? 됐지? 이거 두 가지 방법도 이제 또 새로 배운 거야, 이거. 원래 알던 거, 이거 추가로 배운 거. 자, 10분 하나. 아니, 이놈 지금 뒤집어서 5분 전에 학원 앞이에요. 이러더니 지금 학원 도착했어요. 근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
자기 무슨 요일에 오는지 모르는 사람. 자기 반. 자기 반. 다 알지? 교재 뭐 사오는 줄 알지? 아니 안내문을 줬으면 좀 읽어봐. 알지? 지금 여기 윤수야, 윤수 목일로 바꿔놨어. 아, 화목으로? 맞지? 그 다음에 지유도 화목 맞지? 지유 있어. 지유도 있어. 태연이, 태연이는 월급? 응. 태연이 월급. 그 다음에 주은이는 저기 선생님한테 말해놨어? 글로 가? 맞지? 교재 알아 너? 교재 뭔지 모르지? 교재 선생님 같이 알아가지고 교재랑. 다음 호영이는 화목. 화목이 쾌적해. 수토 어제 세보니까 수토 어제 한 25명인가 27명이었대. 수토 월급도 내가 봤을 때 비슷해. 화목이 되게, 화목이 최고야. 화목이 예쁘고 자기 반 다 알지. 안내문 확인하고 그 교재 잘 챙겨서 오고. 다음 주는 추가 수업이 없으니까 저녁 수업 때 오는 거야. 저녁 수업 때 오면 아마 수원 책만 챙겨도 될 거든. 사긴 다 그 다음 주부터 수트도 들어가니까 수원 수트 다 사놔 미리. 책 사놓고 그 다음에 얘들 이제부터는 만약에 결석 예정이 있거나 그러면 새 담임선생님한테 해야 말씀드려야 돼. 그리고 다음 주는 절대 빠지지 마. 알지? 다음 주 개강 첫 주니까. 알지? 다음 주 빠지지 말고. 그리고 방학 때면 선생님이 바빠서 선생님들이 보충을 못 해줘. 방학 때는 원래 클리닉 하기 힘들잖아. 그 올, 클리닉 하려면 니네 되게 일찍 오고 그래야 되는데 일찍 오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방학 때는 빠지지 마. 방학 때 수업 막 8시간씩 하는데 그거 빠지면 이제 어떡할 거야. 빠지지 마. 그리고 노는 거는 이제 올해까지 놀았고 끝났어. 이제 고2인데 뭘 놀아. 그치 민경아? 행복했잖아. 저희를 학원 다 안 다녀서. 아, 뭐라고요? 학원 다 안 다녀서 수학만 열심히 할게 이런 게 아니야? 아니 이제 겨울 민경으로 돌아갈 거잖아. 그치? 어? 겨울 민경도 이제 차라리 미리 말해놔야지. 속으시면 안 돼. 속으시면 안 돼. 계약하면 달라요 이건 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얘기해줄게. 자. 그리고 수원수트는 우리는 수원수트를 동시에 하는 게 부담스럽진 않잖아. 부담되는 학생 있어? 그리고 한, 그 1년을 보내봤으면 알잖아. 수트는 당장 2학기야. 수트 안 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여름에 수트를 하겠다? 어떡할 거야. 그치? 그래도 이제 한 번은 해봐야지. 한 번은 하고. 그리고 수트가 좀 더 쉬워. 수원보다. 지휘 언니. 지휘 언니 화목이지? 화목으로? 아, 저 월급인데. 또? 너 화목으로 한대. 저 처음부터 그냥 월급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아니 아니 그 근데 일요일 날에 네가 힘들대며. 네. 기합 때문에. 아 네 그냥 그 월급 화물 높은다는 말은 없었어요. 어? 그 그냥 월급이야? 네. 아 알았어. 아, 다시 바꿔놔야 되네. 월급 한다고 그냥? 네. 누가 카메라 왔는지 아닌가? 없는 것 같은데? 12번 잘
나오지요, 시간이. 그러면 얘기 몇 시에 중요하나? 고민 봐야 돼? 일곱은 못해? 30도잖아. 4잖아. 얘는?
6번 한 사람은 8번 해봐. 다시 저 대문자 A랑 B는 의미하는 게 꼭지점도 의미하지만 각도 의미한다니까? 삼각형 A, B, C 먹으면 내각의 크기의 투합이 180도가 되잖아. 그러면 A랑 B만 더하고 결국엔 누구야? 그럼 180도 마이너스 C야. 됐지? 그래서 아 이거는 180도 그다음에 마이너스 C고 아 그럼 뭐야? C에 대해서 중각 찾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 사인은 중각이나 이각은 같으니까 이거 그냥 사인 C가 1/3이야 이렇게 해도 되지. 됐죠? 자 그럼 사인 C가 요만큼 여기가 사인 C고 걔가 3분의 1이야. 그리고 문제에서는 삼각형 ABC의 넓이 찾으라 했으니까 이제 공식 빨리 쓰면 되지. 2분의 1 한변이고 한변이고 끼인각의 사인 값이 3분의 1. 됐죠? 그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2번이 나오거든. 그 6번에 6, 아 8번에 8. 1번. 3이지 않았어? 근데 그게 3으로 보였어? 근데 3이 맞는지 알아? 자, 60도고 길이 비 보니까 얘 3쓰고 그러면 1대 그 다음에 얘는 2대 루트 3 그럼 사실 어디가? 여기가 90도라고 그래 사실은 됐지? 근데 저는 보여서 찾았는데 루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래는 해설지랑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원하는 풀이는 이거일 거야. 야, 저기 3 찾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변의 길이 하나, 둘, 세 개 미지수, 그 다음에 각을 하나 알지. 그럼 뭐 하면 돼?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그럼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아, 내가 x제곱이 궁금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6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걸 넣어야 되지? 이걸 넣어 소리. 그럼 여기에는 3 루트 3제곱이 x제곱하고 6제곱하고 얘가 12x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됐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x가 딱 나와. 아주 잘했어. 그럼 x랑 합인 거 알았으면 어떤 데이터를 널리 찾는지? 잘했어요. 하나만 더 해야 돼. 12번 해봐. 12번 쓰려면은 각을 아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근데 지금 각을 아는 게 있어 없어? 지금 세 번의 길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그때는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아니 뭐라고 해봐야지 못 되는 것은 어떻게 해? 응?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봐야지. 니네 생각해봐. 사인 A를 찾을 수가 있어? 사인 B는? 사인 C는? 얘네 사인을 다 못 찾아. 근데 코사인을 찾을 수 있나 없나 봐봐. 코사인 A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지. 세 번의 길을 아니까 5, 7, 9를 알잖아. 코사인 B도 찾을 수 있을걸? 5, 9, 7을 알잖아. 그래, 그러면 번의 길을 알면은 코사인은 무조건 찾을 수 있어. 사인을 못 찾아. 코사인을 찾고 찾는 거야. 그럼 코사인 못 써야 돼. 빨리 각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그러면 코사인 찾아야 돼. 빨리 찾아봐. 코사인 뭐 B를 찾는다던가, 코사인 뭐 C를 찾는다던가, A를 찾는다던가. 야, 그 다음 찐따 같이 코사인 D는 못 찾아. 알았지? 코사인 D를 못 찾아. 근데 크게 봐야 돼. 크게 보면 세 번의 길을 다 하는 거야.
최악의 선택은? 선생님 저는 코사인 A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럼 진짜 최악이야. 윤정이 혹시 이게 왜 그런지 봐봐. 이게 코사인 A를 찾을 수는 있거든. 코사인 A 계산할 수는 있어. 아니 근데 A처럼 뭐 어쩔 건데 X는 여기 있는데. 그렇잖아.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X를 찾고 싶으면요 야, 각은 B를 찾던가 각은 혹은 C를 찾던가 이래야지. 그치? 이렇게 해야지 삼각형에서 X랑 B도 생기고 이렇게 해야지 삼각형에서 X랑 C도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각 A는 찾는다고 해서 A, X를 막 잘 찾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야, 그러면 B를 찾던가 혹은 C를 찾던가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돼. 누구로 할래? B로 하자. 자, 그럼 B로 해보면은 큰 삼각형을 딱 보면은 아 얘는 B로 했을 때는 B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C, 얘가 20B인 거야. 그러면 5랑 나는 9 가지고 풀면 되지. 그래서 여기가 5제곱이고 9제곱이야. 그리고 7제곱이야. 그리고 2, 얘가 5, 2네. 자, 큰 삼각형으로 봤을 때는 코사인 B는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아니 작은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 써서 B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작은 삼각형에서 써보면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그때는 5제곱하고 6제곱하고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은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6이겠지. 그럼 X 생기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됐죠? 새 변의 길이가 등장했을 때 각을 궁금해하면 그때 코사인 법칙 써야 돼. 여기서 사인 법칙 쓰면 사인 절대 못 구해. 알겠지? 다시 정리 3대서 그리고 10번 안에 답 나온 사람. 여기까지 왔는데 계산도 못하고 있어.
아, 미안, 나 잘못했다. 코어 AB랑 코어 BC랑 코어 CA에 대한 이야기인데, 코어 AB에 대해서 원조각이 C지. 그치? 그 다음에 코어 BC에 대해서 원조각은 A고, 그 다음에 코어 CA에 대해서 원조각은 B지. 그러니까 코의 길이랑 원조각의 크기는 정비례해. 그치? 코의 길이의 비가 3대 4대 오면은 원조각의 크기의 비도 3대 4대 오는 거야. 그럼 뭐야? 삼각형의 네 각의 크기가 CAB가 3대 4대. 그럼 몇 도일까? 45도랑. 60. 60도랑. 75. 75? 응. 45도랑. 그 다음에 60도랑. 그 다음에 7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잘 못 찾겠는데는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얘가 3대 4대 오면 각이 3K이고, 4K이고, 그 다음에 5K인 거 아니야. 그러면 각을 다 더했을 때는 12K인데 내각의 크기의 총합이 180도가 돼야지. 그럼 이제 K가 몇인지 알 수 있잖아. 됐지? 그래서 각 하나씩 찾아도 돼. 아, 그래서 45도, 60도, 그 다음에 75도라고. 그래서 보면 C가 몇 도인 거야? C가 이 자리가 45도. 됐지? 자, 그럼 C가 45도고 그 다음에 A가 그럼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야? 75도겠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던 게 어디 길이 찾으래? BC 길이 찾으래잖아. 야, 그럼 얘들아, 이때는 C가 45도고 C랑 대응되는 게 4루트 6이잖아. 그리고 BC 길이 찾으라고 하는데 BC랑 대응되는 게 60도지. 자, 그럼 생각해. 사인 법칙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써야 돼? 사인 법칙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쓰려면 변의기를 아는 게 더 많아야 돼. 사인 법칙은 지금 뭐하고, 요거랑 요거의 비랑, 아, 그 다음에 요아이랑 요아이의 사인하고 변의기의 비가 일정하면 되지. 그래, 그래서 사인 법칙은 빨리 찾아. 자, 남은 시간 동안 얘들 앞에서부터 풀어봐야 해서 다 풀고 가자고. 숫자 없는 거 알잖아. 제발 지각 결석하지 말고. 이제 얘들아, 공부는 기본기야. 기본기만 하면은 웬만큼 하는데 이제 기본이 없잖아, 이것들아. 응? 지각 결석하지 말고, 제발. 그리고 온라인 수업 자꾸 하지 말고. 응? 이게 자꾸 그냥 좀 나쁜 이제 온라인 할게요. 집에서 좀 쉴게요. 집에서 쉴 정도 되면 나와야 돼. 응? 병원 갈 거 아니면은.
아, 공부 좀 하고. 그리고 수능 수트는 그렇게 익숙한 과목이 아니잖아. 근데 온라인 수업 들으면 더 못 알아들어 이제. 맞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학원 와서 듣고, 그 다음에 좀 일찍 와서 선생님들한테 질문도 좀 하고, 능동적으로 해 공부 좀. 부르면 오고. 유진아 카메라 켜고 뭐해, 빨리 못 풀어. 30도, 40도, 50도. 사인 120도
거야. 불편해는 다른 거 없고 그래서 그리는 건데 수십만원 하기에는 좀 그러진 않아요. 일주일 잘 풀고 있어? 일주일 자는 거 아니야? 첫 끼 잘 자고 저거. 유튜브 끊게.